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브롤러, 최근에 너프를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너프를 먹은, 아 근데 이게 너프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은신 지속 시간이 8초에서 7초, 1초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데미지가 또 너프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크게 체감이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아직까지 충분히 뭐 사기급의 브롤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레온이 또 활개칠 만한 레온 전용 맵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플라잉 판타지거든요. 이 맵을 좀 살펴보시면은 그 중앙으로 점프해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거의 뭐 약간 예능 맵 같은 느낌인데 이 맵이 보시면은 풀이 굉장히 적어요. 숨을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레온이 딱 은신해고 패버리면은 싹쓸이 각이에요. 오케이, 플라잉 판타지가 아니라 레온 판타지 가보도록 합시다. 아, 렛츠 고 뿅! 봐봐봐. 오케이, 일단 가운데 몰려있고 앞에 있는 것부터 빨리 챙긴 다음에 바로 가운데로 파고 들어갑시다. 가자! 오케이, 더더더더. 야, 이거 개꿀이네. 여기 아이씨고 정신 못 차리고. 자, 너 조금만 기다려. 내 궁극기 차기만 혀. 아픈데. 이거 삼각이잖아. 아이씨고 무비가 슈팅 게임이다 또. 아이씨. 아, 좀 나와. 아우, 삼각은 아니잖아 이 자식들아. 와, 축구 삼각수비 압박 오지입니다 아주. 아, 가운데 없네. 이러면 메리트가 없어요. 자, 이거부터 빨리 챙겨가지고 바로 플레인 타고 저거 넘어가서 뿅, 이거로 먹는 거지. 또 자, 총알 개수 잘 계산하면서. 아, 왜 전용 맵인지 한번 봅시다. 일로 와. 너 일로 와. 오케이, 레온이 또 있네? 아하, 파워도 더 차이가 나죠, 너. 짜식아, 덤비지 마. 아, 칼이 근데 요번에 상향 먹으면서 너무 좋아졌어. 아, 이제 점프 타고 빤스런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자, 궁극기만 좀 채워가지고 암살각 잡겠습니다, 저. 왜? 봐봐요, 이게 내 데미지가 아직까지 겁나 쎄. 아! 이걸 못 잡았네. 자, 살짝 들어간 다음에 궁극기 쓰고 갑니다. 궁극기 발동. 헐랄랄라 그렇지! 너 그거 타고 와야 될 텐데. 헐, 그렇지. 잡고 쇼단각 잡혔다. 일단 보부터 잡을게요. 하이. 일로 와. 오오오. 궁극기 발동. 아우! 그렇지! 깔끔하게 승리. 레온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맵. 진짜, 레온 판타지 각이에요. 이거, 은신도 그렇게 1초 줄은 걸로는 크게 체감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확실히 좋습니다. 아, 근데 이번 판 배치가 상당히 안 좋아요. 빠져가지고 이거부터 챙깁시다. 얼씨구. 그래, 잡아봐. 어쩔 거야. 감사. 무빙. 타고 날아가자. 날아간다! 자, 일단은 이게 퍼지는 게, 그리고 레온이 요번 업데이트 중에 칼 수리건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되게 멋있게 변했죠? 너 거기 있으면 안 될 텐데. 헐. 무빙. 잡아라. 오케이. 안녕. 하이. 개꿀. 무빙샷. 아! 아, 방금은 싸우면 안 됐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하. 보셨죠? 그래도 맵이 좁다 보니까 은신해서 애들 잡아먹기가 너무 좋아요. 아, 제가 파워가 딸려가지고 싸웠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야, 감 잡혔다. 이번에는 딱 이거 먹고 바로 가운데로 점프 뛸게요. 멋있고. 아, 지들끼리 잘 싸운다. 오케이.
파워는 내가 또 챙기고 일단은 총알 개수 채운 다음에 아 제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얘들아 이것이 레온 판타지다. 레온 판타지 세계에 온 걸 환영해. 일로 와봐. 오우 빨궁 나이스구. 귀찮게 하지 마. 아니 무빙 치지 말라. 말라고 했다. 아유 죽어. 나이스. 아 귀찮게 하고 있어. 자 응신 모드 가동. 어 방금 위험했다. 괜찮아요. 궁극기 약간 생존기로 썼지만 할 만합니다. 아직도 아직 다섯 명이나 남았어. 근데 어디서 좀 못하고 있는 거야? 하하하하 개꿀. 그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라. 자 그 다음 체력 좀 채우고 얼씨구 점프 뛰어. 세 명 남았습니다. 저 이거는 뭐 내가 무조건 이기겠는데? 긁고 아 긁어 아프지? 어 좀 간지럽다. 이거 그냥 개싸면서 대거 했는데요? 와 1위가 너무 쉬웠어요. 역시 레온 아직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듀오 쇼다운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또 할 수 있을지 봅시다. 먹어줘야 돼. 어? 그때 배치 좋다. 그 다음에 저 외곽 쪽 것도 챙겨줍시다. 일루와 이것이 토끼머리. 자 살짝 빠져주고 허이 얼씨구 궁극기. 그렇지. 와 오 힘들어. 너 일로 와봐. 띠용. 자 일단 궁극기 게이지 채우고. 아퍼 많이 아플 것이요. 그렇지 궁극기 발동. 일로 와 쇼다운. 그렇지 레온 판타지 가슴 할만요. 궁극기 들어가고 은신. 자 하이다 임마. 어우 너무 좋아요. 와 오늘 좀 되는 날인데 게임 진짜 레온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운티 은신처. 은신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인 레온이 은신처에서 플레이를 한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봅시다. 은신처인데 은신처 치고는 부시가 조금 많긴 합니다. 바운티에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셸리 온다. 자 근접하는 거 견제해줘야 돼요. 그렇지 리코 잘했다. 이 풍차놀이 뭐야 이거. 하이. 아 우리 팀 아주 좋아. 마지막 아퍼 한방 한방 아프다 임마. 아프다고 그렇지 깔끔. 여기서 궁극기를 쓴다. 궁극기 발동. 허허 이러면 나온지도 몰라요. 한 번 더 들어간다. 궁극기 발동. 하이 6543 은신 뱀 깔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너프된 레온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전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또 너프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레온의 컨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 플라잉 판타지 맵. 아 뜨면은 레온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로 판타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